128페이지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8페이지 보시게 되면 1.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란 도시군 계획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설이란 말을 추천했습니다. 여기 도시군 계획설 사업에 사업이란 단어가 있다면 그 앞에 나오는 용어가 사업의 목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 기출문제에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틀린 지문으로서 기반설을 설치, 정비, 개량한 사업을 말한다. 그런 식으로 틀리게 만든 게 있습니다. 도시군 계획설 사업은 뭘 만드는 것이다? 도시군 계획시설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양가로 2번입니다. 도시군 계획사업이란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과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이 세 가지 사업을 통칭해서 도시군 계획사업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에 단계별 집행계획 찾으셨죠? 잠깐 우리가 다시 보십니다. 이번 시간에 함께 하시는 게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입니다. 여기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란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라 하고 도시군 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도시군 계획시설이라 표현합니다. 앞서 제가 이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시설을 기반시설이라 하고 이 기반시설을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기반시설 소재지에 특광시군 허가받아 만들게 되면 얘는 기반시설이 되게 됩니다. 대신 이 기반시설의 설치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게 되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이후에는 뭐라 한다? 도시군 계획 시설이 되게 됩니다. 그 도시군 계획서를 설치, 정비, 개량하는 것을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잠깐 봐주실 것으로 이 도시군 계획서에 대한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사항을 함께 살피시는데 저 기반설의 설치를 무엇을 결정하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게 되면 도시군 계획 시설이죠. 그래서 앞서 우리는 도시군 관리 계획은 이반권자가 이반하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고 이를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 도시군 계획설의 설치가 일반 시내에까지 효력 발생되고자 하면 지형 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하게 되면 지형 도면 고시한 날 효력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집 앞에 도로가 만들어지거나 공립학교 만들어지는 것은 그 효력 발생은 언제 이루어진다? 지형 도면 고시한 날 효력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6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사안은 그 효력 발생은 지형 도면 고시한 날 효력 발생하게 되는데 제가 이 말씀 하나 드릴 게 있습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1번, 2번이 용도 지역 지구 구역입니다.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지정 변경은 손가락질만 하면 바로 지정됩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상업적이다. 여기가 공업적이다. 손가락질을 하면 용도지역 지정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용도지역 지구 구역 지정 변경에는 돈이 들어가겠습니까? 돈이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습니다. 반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도시군 계획설의 설치를 결정 고시하게 되면 도를 만들게 되면 땅을 강제 수용하고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금 지급해야 되고 실제 도로 만들고자 한다면 여러 공사 비용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도시군 계획서를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 고시하게 되면 예산 집행과 관계된 사항으로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계별 집행 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것은 뭐만? 도시군 계획서에 대해서만, 도시군 계획서에 대해서만 단계별 집행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고 지역, 지구, 구역, 지정 변경 시에는 단계별 집행 계획 수립 필요 없습니다. 단계별 집행 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것은 뭐만? 도시군 계획설이 결정 고시되면 그때는 단계별 집행 계획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 고시되면 즉시 지형 도면 작성하고 지형 도면을 고시하게 되며 특별히 도시군 계획설이 결정 고시되면 지형 도면 작성은 당연하고 이제 뭐도 만들어져야 된다?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이러한 단계별 집행 계획은 도시군 계획설 결정 고시부터 3월 이내 단계별 집행 계획의 수립이 필요한데 전국의 모든 도시에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정권에서는 올해 편성된 예산을 각 지방자치단체가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다 해서 12월 말까지 어떻게든 예산 집행하라 여러 가지 공문을 내보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모 대학 같은 경우는 학생 알바로 강의실에 전등 끄는 알바도 따로 있다고 하던데요. 조만간 초중고등학교에 분필 지우개 틀이 하는 알바도 하나 만들면 예산 집행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정되어 있는 예산으로 각 도시마다 도를 만들거나 학교 만들거나 공원 만드는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 고시되었다고 하면 배정되어 있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만들어야 되는 것과 천천히 만들어야 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단계별 집행 계획은 도시군 계획서를 뭐 할 때? 집행할 때 먼저 할 것과 나중에 할 것을 구분하는 행정 계획을 단계별 집행 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정되어 있는 예산 중에 지금 당장 할 게 있다면 그게 1단계 집행 계획에 포함되고 3년 기준으로 3년 뒤에 할 도시군 계획설 사업 대상이라면 지금 당장은 예산 확보가 곤란했기 때문에 2단계 집행계획에 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 집행계획은 도시군 계획설 사업 중에 먼저 해야 되는 것과 나중에 해야 되는 도시군 계획설을 구분해놓은 집행계획이라는 것 파악해놓습니다. 얘는 무엇과 관계되어 있습니까? 땅과 관계되어 있습니까? 돈과 관계되어 있습니까? 돈과 관계되어 있다면 얘는 재정에 관한 재정계획입니다. 돈에 관한 계획이라는 것 이해하시고 얘는 도시군관리계획 같은 토지계획이 아니라는 것을 구분해놓습니다. 이제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나는 정비구역이라는 곳, 도시개발구역이라는 곳 들어본 적 있다? 현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과 도시 개발 사업, 정비 사업이 있는데 도시 개발 사업하는 장소를 도시 개발 구역이라 하고 정비 사업하는 곳을 정비 구역이라 하며 이 도시군 계획설 사업하는 장소를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시군 계획설 부지는 지형 도면이 고시되게 되면 학교가 어디 만들어지고 도로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폭 얼마로 만들어지는지 결정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도시군 계획설 사업과 관련되어 첫 번째 진행하는 절차라 표현합니다. 얘를 1단계라 표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군 계획설 부지가
결정되게 되면 그곳의 도시군 계획서를 누가 만드는지 중요하거든요. 만약 내가 살집을 만들게 된다고 하면 나는 건축주가 되어버리지만 그 건축주라고 하는 것은 사익사업할 때 건축주란 말을 사용하는 반면 공익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그때는 시행자라 표현하게 됩니다. 근데 최근에 이 시행자가 건축주 또는 사업체보다 좀 멋져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공익사업학은 사익사업은 관계없이 시행자 누구라고 꼭 적어놓더라고요. 그리고 이 시행자는 이번 도시군 계획서 사업은 무엇으로 결정된 것입니까?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것이거든요. 그 도시군 관리 계획에 맞추어 실시 계획을 작성하고 인가받고 고시함으로써 도시군 계획서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실시 계획은 내가 살집을 만들고자 한다면 건축 허가 받아야 되는데 도시군 계획서 사업 시행자가 도로 만들고자 한다면 뭐 받아야 된다? 실시계획 인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실시계획 인가는 각종 개발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을 때 중요한 절차가 되게 됩니다. 저 실시계획 인가 받지 못한다고 하면 사업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 실시계획 인가 받았다고 하면 이제 건축 허가 받은 것과 똑같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현재 도시군 계획서 사업은 사익사업이다, 공익사업이다. 공익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공익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을 때 공용수용, 공용사용, 공용환지, 공용환권 방식으로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해서 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나 수용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다? 그러면 도로나 학교 예정지가 결정되게 되면 그 소유권을 일정한 보상금 지급하고 소유권 취득한 상태에서 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의 소유권을 공익 사업을 위해 강제로 빼앗는 것을 뭘 한다? 수용 방식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여기 사용은 소유권은 취득하지 않지만 우리 민법 공부하다 보면 재산권 행사와 관련되어 사용수익 처분권이 있습니다. 처분권은 내두고 내버려두고 사용수익권을 공익사업을 위해 일시 사용하는 것 그걸 말한다. 공용 사용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환지는 토지 교환의 준말입니다. 그래서 토지의 시자와 교환의 환자를 조합한 말인데 나중에 도시개발법 공부하시다 보면 그 나중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3월달 이후가 될 겁니다. 그 3월달 정도에 도시개발법 공부하시다 보면 도시개발구역 지정 당시에 여러 필지의 농경지가 존재한다면 이 개발사업이 모두 완료되었을 때 도로 등의 기반설 설치하고 네모 반듯한 대지 만들어서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땅으로 사후 현물 보상하는 형태를 공용환지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종전에 농경지가 평당 10만 원이고 그게 1000평이라고 하면 토지의 가치는 그냥 100평이라고 하면 1000만 원 정도인데 개발사업 완료 후 토지의 가격이 평당 100만 원이라고 하면 종전 토지를 대신해서 100평 지급함으로써 사후 현물 보상한 형태를 환지 방식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도시개발구역 안에 전체 토지 중에 토지의 가격이 10배 상승한다고 하면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전체 면적 중에 10%를 사후 현물 보상 지급하게 되면 나머지를 공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도시개발사업의 공용환지 방식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공용환권은 권리교환의 준말입니다. 우리 주변에 재건축하게 되면 15평 아파트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저 아파트 철거하게 되면 30평대 아파트 분양받을 수 있도록 분양권 주고 개발사업이 모두 완료되게 되면 30평대 아파트의 소유권을 종전
아파트의 소유권 대신해서 대신 보상해 주거든요. 그러면 권리가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 권리를 서로 교환하는 것. 권리 변환에 관한 사항을 뭐라 한다? 공용환권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공용환권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정비법에서 우리가 볼 수 있고 환지 방식은 개발법에서 보게 되는데 이번에 도로 만들게 되면 환지해 주겠습니까? 환권해 주겠습니까? 도로 다 만들고 나서 도룡지를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준다? 그 도로에 건물 세우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환지 방식이나 환권 방식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소용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실시계획 인가하고 실시계획 고시되게 되면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는 수용 방식으로 개발 사업하고 개발 사업이 모두 완료되게 되면 공사 완료 공고 절차를 거쳐 저 공사 완료 공고 다음날 해당 도로를 테이프 커팅하고 사람들이 이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군 계획설 사업은 3단계로 이루어진다는 것 조금 가늠하시겠습니까? 그 중에 도시 개발 사업하는 장소를 개발 구역이라 하고 정비 사업하는 곳을 정비 구역이라 하며 도시군 계획설 사업하는 장소를 뭘 한다?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라 표현하게 됩니다. 이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 이런 2단계, 3단계 절차에 따라 사업하게 되는데 그 사업 절차에 관한 사안들을 우리가 이제 가늠하셔야 됩니다. 하나 여쭙게 있습니다. 우리가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결정 고시하게 되면 바로 뭐 만들어야 된다? 지단. 그래서 달걀 노른자와 흰자 나누어서 붙이면 그게 무엇입니까? 지단 만들죠. 동상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 아닌 용도 지역이 지정되게 되면 즉시 지형도면 고시하고 끝나버리는데 도시군 계획설 사업만큼만 지단 만드는 겁니다. 이 단계 집행 계획은 도시군 계획설을 하고자 한다면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 예산이 확보되었으면 1단계, 예산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2단계 편성해서 그 사업 시기를 조율하는 것이 단계별 집행 계획이고 이 단계별 집행 계획은 오직 어디에서 나온다? 도시군 계획설 사업에만 등장한다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에 새로 학교를 만들거나 도로 만드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만들어줍니까? 도시군을 책임지고 있는 자가 만드는 겁니까? 도시군을 책임지고 있는 자. 그래서 이 시행자는 원칙적으로 도시군을 책임지는 자 누구입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예외적으로 국가계획과 관련된 도시군 계획설 사업 그래서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KTX 만들거나 인천국제공항 비슷한 것을 부산 쪽에 가덕도에 만든다고 하면 그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업시행자 될 겁니다. 그리고 경기도에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도로 만들거나 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하게 된다면 그때는 누가? 도지사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누구이다?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행정청입니다. 예외적으로 행정청 아닌 자도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청 아니라고 하면 정부 투자기관에 해당되는 주택공사, 각종 지방의 도시개발공사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삼성, 현대 같은 민간이 각종 도시군 계획설 사업하는데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천안, 아산 간에 천안, 아산 간에 민자 고속도로 이용해 본 적 있다, 없다. 민자 고속도로라는 거 들어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가덕대교라는 곳이 있는데 통행료가 그렇게 비싸다 하더라고요. 그걸 만들었다고 하면 그 사람은 행정청이겠습니까? 행정청 아니겠습니까? 행정청 아니고
정부 투자기관에서 만든 거 아니죠. 도로공사에 만든 거 아니죠. 그때는 누가? 민간이. 그러면 이 비행정청은 그냥 도시군계획설 사업시행자 되는 것이 아니라 도시군계획설 사업 할 수 있는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이사, 시장군수 이들에게 지정받아 사업할 수 있는데 이제 제가 하나 이야기 드릴 게 있습니다. 우리가 도시군관리계획과 관련되어서는 항상 입안하는 자와 결정하는 자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누가 관할관청인지 구분하셔야 되는데 우리 국토계획법상 입안권자가 등장하는 것은 딱 세 번입니다. 이번에 우리 동네 우리 특광시군에 도로 만들게 되면 그 도로 위치가 어디인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입안권자이거든요. 그래서 지형도면 작성하는 자는 누가 한다? 입안권자가. 그리고 지형도면 고시하는 자는 결정권자. 여기 결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이사 대도시장입니다. 지형도 작성은 누가 한다? 입안권자가.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동네에 도로 등을 직접 만드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시장군수 끝나면 이때는 입안권자이죠. 누가 우리 동네 도로 만든다? 입안권자가. 그리고 이런 도시군 계획서는 지방자치단체 배정되어 있는 예산 가지고 사업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지 예산이 부족한지 그에 대한 단계별 계획 수립하는 자도 누가 한다? 입안권자가. 그래서 국토계획법은 도시군 관리계획과 관계된 사안은 입안권자 아니면 결정권자가 관할 관청인데 입안권자가 관할 관청인 것은 딱 세 번. 지형도면 작성하는 것.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하는 것,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하는 것, 이 세 가지는 누가 나와야 된다? 입안권자가 나와야 됩니다. 결정권자 나오는 거 아닙니다. 이 세 개 빼고는 결정권자가 관할 관청이겠지만 저 세 개만큼은 입안권자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가늠되셨다고 하면 저 입안권자인 시행자가 실시계획 작성하게 되면 누구에게인가 봐야 된다? 저 세 개 빼고는 다 뭐다? 결정권자. 그리고 수용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도시군계획서 사업 시행하는 자가 수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공사가 모두 완료되면 공사 다 끝났으니 내일부터 해당 지하철, 해당 도로 사용해야 된다. 널리 공고하는 게 공사 완료 공고이거든요. 공사 완료 공고 누가 하는 것이다? 결정권자. 그래서 이 도시군 계획서 사업을 정리하셔야만 도시개발사업과 정비사업이 아주 쉬워집니다. 대신 이 도시군 계획서 사업의 절차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고 개발법과 정비법 공부하게 되면 유사한데 불구하고 조금씩 미세한 차이가 있거든요. 그리고 공부하다 보면 이게 개발사업에 관한 내용인지 시설사업에 관한 내용인지 정비 사업에 관한 내용인지 자체 정리 안 되어서 공법이 과락이 나옵니다. 공법 과락 안 놓으려고 하면 얘가 확실하게 소개되고 내가 몇 번 모의고사 봤을 때 국토계획법에서 8문제 이상 맞췄다고 하면 도시군계획서 사업에 대한 절차가 숙지된 상태이거든요. 그때 개발법과 정비법 공부해야 되지 그 전에 공부하게다 보면 서로 혼돈을 일으켜서 얘가 지수사업인지 정비사업인지 개발사업인지 헷갈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공법이 과락 나오는 원인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부탁은 얘가 숙지되기 전까지는 아예 개발법과 정비법은 정 안 되면 문제 풀이 하시면서 그때 푸는 요령이라도 익혀놓으면 문제 풀 수 있거든요. 이것 제대로 안 되면 개발법 정비법은 아예 하지 말자. 출제되는 12문제 중에 잘 찍으면 한 3문제 정도는 찍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공법이 60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나가는 것은 11, 12 또는 1, 2, 1에는 국토계획법과 건축법, 주택법
이게 계속 순환 반복하시면서 내가 공부량을 제대로 확보해 나가는 게 공법은 좀 쉽게 문제 풀 수 있는 방법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우리가 함께 해나가십니다. 우선 129페이지입니다. 129페이지에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보셨는데 얘는 1단계 내용이다, 2단계 내용이다. 1단계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하게 되면 지형 두면 작성, 고시하고 무엇 수립해야 된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양과 1번 수립권자 사셨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시수도 그냥 지나가십니다. 시장, 군수, 특별시장부터 군수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도시군 계획설에 대한 도시군 계획설 결정 고지부터 3개월 이내 3개월 추정했습니다. 재원 조달 계획, 보상 계획 등을 포함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해야 한다. 그러면 단계별 집행계획은 토지에 관한 계획이다. 돈, 재정 계획이다. 재정에 관한 계획입니다. 재원 조달 계획, 보상 계획, 이 말 보면 돈에 관한 계획이죠. 재정 계획이라는 걸 이해해 놓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3번 찾았습니다. 동그라미 3번 보게 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지사가 국토교통부 장관부터 도지사 가로 해 놓습니다. 이들 국도이죠. 저 국도가 직접 입안한 입안 추놓습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의 경우 국도는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하여 해당 특광시군에게 송부할 수 있다. 그러면 방보신 국도는 결정권자의 국도입니까? 입안권자인 국도입니까? 입안권자이죠. 국도가 도시군 계획서를 직접 입안했다면 그에 필요한 단계별 집행계획은 누가 수립할 수 있다? 국도가 직접 수립할 수 있다. 그래서 현재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하는 자는 누구이다? 입안권자이고 도시군 계획설 결정 고지부터 언제까지? 3개월. 그래서 지형 도면과 관련되어서는 언제까지 수립한다? 이거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대신 단계별 집행계획은 도시군 계획설 결정 고지부터 몇 개월? 3개월 이내 수립하여야 한다. 국도는 수립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단계별 집행계획은 입안권자가 수립한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2번 보게 되면 단계별 집행계획 구분 찾으셨죠? 얘는 그냥 재미로만 이해하십니다. 동그라미 1번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1단계 집행계획과 2단계 집행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되 3년 이내 시행하는 도시군 계획서 사업은 1단계 집행계획에 3년 후에 시행하는 도시군 계획서 사업은 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래서 우리 도시군 계획서 사업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했다면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은 무엇하는 행정 계획입니까?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비전 제시하는 행정 계획이다. 개발 정비 보존을 위한 집행 계획이다. 도시군 관리 계획은 개발 정비 보존을 위한 집행 계획이고 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도시군 계획설의 설치를 결정 고시했다면 개발해야 되죠. 집행해야 되죠. 먼저 집행할 것인지 나중에 집행할 것인지 구분하는 행정계획을 단계별 집행계획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3년에 시행할 것은 1단계 집행계획에 3년 뒤에 시행할 것은 2단계 집행계획에 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 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어 있다면 예산 확보된 상태입니까? 예산 없는 상태입니까? 예산 없는 상태입니다. 조금 취지이시겠습니까? 저 단계 집행계획은 딱 두 가지 중요합니다. 입안권자가 수립한다. 도시군 계획서를 결정부터 언제까지? 3개월 이내 수립한다. 그것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3절 도시군 계획서 사업 시행자 사셨죠. 1. 원칙입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는 한 줄 밑에 관할 구역에 도시군 계획서 사업을 시행한다. 그래서 특별시장부터 군수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원칙적인 도시군 계획서 사업 시행자는 누구이다? 특광시군.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은 도시, 군 단위로 수립하는 집행계획이죠. 그래서
도시군 단위로 집행계획인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된다면 그 시설사업도 특광시군이 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1번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도의사 셋이었죠. 그냥 재미로 오십니다. 이래 불구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그리고 옆에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줄에 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직접 도시군 개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그래서 현재 도시군 개설 사업을 시행하는 행정청은 특광시군과 국도입니다. 그러면 계급순으로 나열하게 되면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결정권자입니까? 이반권자입니까? 시장군수 끝나면 이반권자이고요. 대도시장 끝난다고 하면 결정권자입니다. 그래서 도시군 개설 사업 시행하는 자는 이반권자이다, 결정권자이다. 이반권자. 그래서 제가 이 말 드렸습니다. 어차피 우리 시험에 8문제에서 9문제 나오는 것이 도시군 관리 계획과 관계된 사항이거든요. 그 9문제 중에 이반권자 처리하는 것은 딱 몇 개? 3개. 지역도는 작성하는 것.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하는 것. 도시군 개설 사업 시행하는 것. 이 세 가지 누가 한다? 이반권자가. 저 세 개 뺀 나머지는 다 누가 관할관청이다? 결정권자. 양가로 2번입니다. 지정 시행자 차시였죠. 동그라미 1번입니다. 위기 지정에 따라 시행자 될 수 있는 자 외자는 그러면 시행자 될 수 있는 자 외자 가로 놓습니다. 도시군 개설 사업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이 해야 되죠. 행정청 중에 결정권자입니까? 이반권자입니까? 이반권자. 이반권자 아닌 자라면 행정청이다, 비행정청이다. 비행정청입니다. 그 비행정청은 국토교통부 장관, 지휘사, 시장군수로부터 국토교통부 장관부터 군수까지 가로냈습니다. 얘는 이반권자이다, 결정권자이다. 이반권자이죠. 시장군수 끝나면 이반권자. 저 이반권자로부터 시행자 지정받아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비행정청은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인 이반권자,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로부터 뭐받아? 지정받아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시 봐주십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부동산 공법은 부동산과 관련된 공법 내용 중에 6개 법률을 시험 범위 내에서 함께 봅니다. 여기에 공법은 공공복리,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행정청이 일반 국민에게 규제를 가하는 법률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국가는 사법부와 입법부가 있습니다. 사법부와 입법부는 일반 국민에게 직접 규제가 한다? 얘는 재판하는 곳이고 얘는 법 만드는 곳입니다. 집행은 누가? 행정부가. 저 행정부에 있어 일반 국민에게 직접 다양한 처분하는 자를 뭐라 한다? 행정청. 그리고 이 행정청은 중앙행정기관장인 각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인 광역지방자치단체로서 지도이사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청장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인데 이 서울을 구성하고 있는 군은 25개이거든요. 그래서 이 서울을 구성하는 25개 구를 기초지방자치단체라고 행정관할구역에 둘 이상의 시군구를 두고 있다면 걔를 광역 지방자치단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공법은 기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이사 시군구청장 나와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국토계획법은 개발, 정비, 보전, 집행하게 한 법률이거든요. 그 집행은 시군구 단위로 집행한다? 도시군 단위로 집행한다? 제발 도시군이라 해주십시오. 그래서 국토계획법에서는 구청장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는 게 국토계획법의 특징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이렇게 다시 보십니다. 이런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의사, 시장, 군수 이들을 행정청이라 하고 저 행정청 아닌 자를 죄다 뭘 한다? 비행정청이라 합니다. 그리고 이 비행정청에는 주택공사 같은 정부투자기관과 SH공사, 서울도시개발공사이거든요. 근데 우리 주택공사가 만든 아파트에는 아파트 외벽에 LH라고 적어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가끔 어르신들에게,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에게 어디 사시냐고 하시면 내 아파트에 산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내 아파트가 여러 군데 있거든요. 다 내 아파트라고 하시더라고요. LH가 그냥 멀리서 보면 내 차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울에 서울도시개발공사에서 만든 아파트 외벽에는 SH라고 붙여놓는데 제가 진짜 들어본 적이 있는데 전철 타고 다니다가 지하철에서 지상철이 있거든요. SH 로고 쓰여져 있는 아파트를 보고 어르신들 하시는 이야기가 대한민국의 가장 튼튼하고 훌륭한 아파트로 갑니다. 그리고 한 분이 열심히 설명하시는데 삼성의 S자와 현대 H자가 서로 결합해서 만든 아파트이기 때문에 삼성 연대면 넘버 원 투지 않습니까? 재미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다 뭐다? 비행정청이지만 공익사업하는 자이거든요. 반면 진짜 삼성현대라고 하면 걔들은 사익을 추구하는 회사입니다. 그들을 뭐라 한다? 민간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저 행정청과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를 묶어 우리는 얘를 공공 또는 공적 시행자라 표현하는 반면 저 민간을 진짜 영리 추구하는 민간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법에서는 행정청과 비행정청 구분하는 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지분에는 공공과 민간으로 구분하게 되는데 이 공공은 기본적으로 뭐하는 사람이다? 공익사업하는 자이거든요.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자보수보증금이나 이행보증금이란 말 들어본 적 있다? 저 공공은 돈 안 냅니다. 그리고 저 공공은 땅을 강제 수용할 수 있거든요. 수용할 때 토지 소유자 동의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수도권일 때 3기 신도시 몇 군데 지정을 하셨거든요. 3기 신도시 지정할 때 토지 소유자는 다들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 서울 인근에 왕숙지구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 왕숙지구가 6만 6천 세대 아파트를 만든다고 합니다. 왕숙정 주변이기 때문에 종전에 개발 제한 구역이고 농사 짓는 땅이었거든요. 그런데 개발 제한 구역인데 불구하고 평당 150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보통 수용하게 되면 저 절반 한 70만 원 주거든요. 이번에 주민들이 워낙 반발하고 내년에 뭐 있습니까? 선거 있습니다. 저 선거 때문인지 몰라도 거래 가격이 이건데 한 250만 원 주기로 했다더라고요. 대신 250만 원의 땅을 강제 수용하고 아파트 부지로 개발하게 되면 아파트 평당 공급가격은 250이다? 1500이다? 아 지금 서울에는 진짜 못 쓸 땅도 후진 땅도 평당 2000입니다. 서울에 바로 붙어 있는 왕숙지구 같은 경우는 그리고 지하철 몇 개 여러 연결시켜주고 나면 아마 분양가격이 평당 1500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남쪽 상업용지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평당 5천에서 7천 부를 것 같은데 남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주택공사가 적자에 시달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 남는 장사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토지를 강제 수용당하고 나중에 아파트 비싸게 분양받을 상황이라고 하면 그 지역 주민들은 좋아한다 싫어한다? 아,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에게 일일이 동의 부하라고 하면 동의받는 것은 영원히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공이 뭔가 개발 사업하게 되면 돈 낸다 안 낸다? 안 내고 토지 소유자 동의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반면 민간은 돈 내야 되고 동의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공공, 국가, 지방자단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나왔는데 동의 받아야 된다. 돈 내야 된다. 그 지문 연결되어 있으면 그건 무조건 틀린 지문이죠. 그게 시험 문제 해결하는 공식입니다. 민관이 나왔을 때는 돈 내는 건 당연하고 동의받아야 되는 건 당연한데 공공이 앞을 장식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동의 받아야 된다. 그 질문 나오면 맞다 틀리다. 틀리다. 그것 잡아내는 게 필요합니다. 나는 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다시 하나 봐줄 게 있습니다. 도시군 계획설 사업은 우리 민자 유치 고속도로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청 아닌 자도 도시군 계획설 사업 할 수 있는데 이들은 입안권자로부터 뭐 받은 때에만 지정받은 때에만 대신 이들이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로 지정받게 되면 비행정청이랄지라도 도시군 계획설 사업과 관련되어 수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 비행정청이라도 저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로 지정받고 나면 이들을 행정청과 똑같이 봅니다. 그래서 땅을 강제 수용할 수 있는데 우리 행정청이 땅을 강제 수용하면 그 수용 조치를 뭐라 한다? 행정청의 행위, 행정청의 처분, 뭐라 했습니까? 행정 처분. 행정청이 수립하는 계획이 있으면 행정계획. 그 행정 처분을 얘들도 똑같이 합니다. 뭐 받은 이후에? 지정 받은 이후. 그리고 이런 행정 처분에는 일반 국민에게 일정한 권리,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수용 처분 때렸다고 하면 수용 당해야 되죠. 내가 살 집을 만들기 위해 건축 허가 받았다면 건물 건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사 도중에 여러 가지 안전상의 문제 발생하면 공사 중지 명령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건축 허가 받게 되면 건물 건축할 수 있는 권리 생기고 공사 중지 명령 떨어지면 공사하지 말아야 될 의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걸 뭐라 한다? 구속력이라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구속력이 위법하고 부당하다면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거든요.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비행정청인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민간이 입안권자에게 지정받아 도시군 계획설 사업했는데 이들이 도시군 계획설 사업하면서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 했다면 누구에게 행정심판 제기한다? 지정했던 자에게. 행정심판은 처분 관청이 하는 겁니까? 직권 상급 관청, 상급기관이 하는 겁니까? 상급 관청. 그래서 만약 서울시장이나 세종시장이 잘못된 행정처분을 했다고 하면 장관 찾아가서 행정심판 제기하는 것이고 경기도에 속해 있는 수원시장이 잘못한 행정처분을 했다고 하면 그때는 경기도지사에게. 그러면 비행정청이 도시군 계획서 사업하면서 잘못했다고 하면 지정한 자에게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는 겁니다. 취신 조금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비행정청도 뭐 받으면? 지정받으면. 입안권자에게 지정받으면 도시군 계획서 사업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양가 1번 시행자 지정과 관련되어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외자, 행정자 아닌 자이죠. 그들은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의사, 지장군수에게 시행자로 뭐 받아? 지정받아. 도시군 계획서 사업할 수 있다. 그리고 2번 민간사업 시행자의 지정요건은 동의요건에 관한 사항인데 얘는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132페이지 실시계획 작성 차시였죠. 그냥 편하게 보십니다. 여긴 줄 것도, 줄칠 것도 없습니다. 양가로 1번입니다.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는 한 줄 밑에 도시군 계획설 사업에 관한 실시 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 2번 실시 계획 인가 찾으셨죠. 이건 줄칠 것도 없습니다.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는 한 줄 밑에 실시 계획 작성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시행자의 경우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의 인가 받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 다시 하나 봐줄 게 있습니다.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하는 자는 결정권자 시행하는 것이다. 입안권자 시행하는 것이다.
위반권자 딱 세 개. 지형도면 작성하는 것. 위반권자. 지워졌지만 단계별 집행계획. 위반권자. 도시군 개설 사업 시행 누가 한다? 위반권자. 그러면 저 위반권자가 실시계획 작성하면 자기가 자기에게 인가받는다? 그래서 누구에게? 결정권자에게 인가받도록 돼 있는데 원칙적인 결정권자는 누구이다? 지도이사, 대도시장. 예외적인 결정권자는 누구이다? 국장.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지도이사 또는 대도시장. 그래서 대도시장을 끝난다고 하면 이는 도시군 관리 계획의 위반권자입니까? 결정권자입니까? 제발 결정권자를 주셔야 됩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은 위반권자 아니면 결정권자만 관할 관청입니다. 위반권자라는 것은 딱 세 개. 세 개 뺀 나머지는 다 결정권자가 관할 관청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 줄 필요도 없습니다. 위반권자 아니면 결정권자. 위반권자 아니면 결정권자. 수용 누가 하는 겁니까? 도시공개에서 사업 시행하는 위반권자가. 공사료 공고 누가 하는 겁니까? 결정권자가. 위반권자 아니면 결정권자. 그래서 실시계 인가하는 자 결정권자라는 것만 하나 확인하십니다. 다른 좋은 이야기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136페이지 찾으셨죠? 136페이지 찾으셨죠? 그리고 제가 장담하건대 4번 실시계획 시료 찾으셨는데 앞에다가 별표 3개 해놓습니다. 별표 하나만 해놓습니다. 하나만 해놓습니다. 이번에 새로 신설되었거든요. 근데 얘는 한번 돌아야만 이해되실 겁니다. 그래서 얘는 오늘 끝날 때쯤에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때 한번 이야기 드릴 거고 지금 여기는 별표만 해놓습니다. 그리고 잠깐 쉬었다 하실 겁니다. 쉬었다 하시면 됩니다.